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여전히 아이덴티티 앱입니다. 앱의 구성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꺼져 있군요. 다시 돌리죠. 믹스 하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부분을 살펴봤었죠. 밑에 있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리스트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 뭔지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일단 위에부터 돌리겠군요. 다시 자 이렇게 뭔가가 돌아갔습니다. 뭐 어떤 결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위에 1번과 2번, 3번 1, 2번, 3번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본 내용이고 4번 이제 피처 리스트 해서 페이스, 바디, 보이스, 핑글 이렇게 네 가지를 넣어두고 있어요. 그죠? 넣어두고 뭐 오케이 오케이 버튼이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번에 ETS lookup에서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를 다시 열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뀐 게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첫째 달라진 점 이전 부분 이 부분이죠. 얘와 달라진 점을 보시면은 이게 달라졌죠. 바디 오케이, 페이스 오케이, 핑글 보이스 다 오케이 돼 있고 아이는 not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OK가 되어 있는 항목들을 보시면은 요 항목과 일치하죠. 그죠? 그럼 피처 리스트로 우리가 지정한 것과 일치하게끔 지금 이렇게 OK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이전에는 패스가 false인 상태였는데 지금은 패스가 true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이냐니까 만약에 승객이 이렇게 바디와 페이스 체형을 말하는 겁니다. 체형, 발다리, 어깨, 머리, 허리의 비율, 그죠? 체형과 얼굴, 얼굴은 안면인식이죠. 안면인식, 핑거는 핑거프린트, 지문인식이에요. 그리고 보이스는 음성인식, 성문인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아이는 아이리스라고도 표현하죠. 공채인식입니다. 공채인식.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느 뭔가를 통과했을 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패스가 트루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항목을 보시면 클라이언트 시그너처 해서 이렇게 어드레스, IP, 내셔널리티 등등등등이 있죠. 여권 만료기일, 여권 번호, 여권의 발급 날짜, 전화번호, 성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했는데 여기에 어디서 결정나느냐니까 클라이언트 EX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클라이언트 모듈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전에 그 흐름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콜, 핸들 콜 이 부분이 어디 있나요? 체크죠. 체크. 체크 펑션을 웹에서 지금 호출한 것이 조금 전에 봤던 항목을 다시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클라이언트 책 부분이 여기 보이시죠? 이 클라이언트 책에서 이렇게 아규먼트를 세 개를 던져줬잖아요. 여기에 호출되는 게 이겁니다. 클라이언트 책이죠. 그죠? 펑션 책이고 이 펑션이 다시 체크리스트를 전달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체크리스트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페이스, 바디, 보이스, 핑걸 이렇게 리스트를 전달하면 그러면 포 문장을 구동을 해서 각각의 핸들 콜에서 체크라고 하는 콜백 펑션을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콜백 펑션은 콜 체크 밑에 있죠? 밑에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핸들 콜에서 이게 호출되고 이게 호출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 체킹, 업데이트 체크, 리플라이 석세스 세 가지죠. 그죠? 패스 여부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프라이빗 펑션으로 해서 업데이트 체킹, 업데이트 체크, 패스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면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바꿔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알고리즘. 그죠?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딱히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이전에 수업 시간에 이미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맵을 업데이트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맵 기존에 있던 이전에 있던 맵을 새로운 맵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리스트를 전달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전달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공항마다 혹은 지금 이 시스템을 굳이 공항만 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다른 뭐
버스에게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뭐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어디서나 이 모듈을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항에서 요구하는 신원 인증 단계와 어떤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단계, 혹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필요한 단계, 이거 그 단계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각 기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공항에서는 요런 인천공항은 요 네 개를 보겠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이 요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탈 때 굳이 뭐 지문 인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버스를 탈 때는 단지 그냥 뭐 카드 번호 혹은 뭐 교통카드 뭐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데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클라이언트 시그너처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그너처 이 부분은 어디서 표현이 되느냐 하니까 처음에 공항에 지금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스마트폰으로서 공항에 그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어딘가에다 스마트폰을 딱 대면은 그때 공항과 그 승객 사이의 서로 간의 신원에 대한 시그너처 서명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과정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페이스나 바디나 보이스나 핑거 요것을 체킹하는 과정은 그 과정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승객과 패신저죠. 패신저 여객과 공항 사이의 핸드세이크라고 표현했습니다. 핸드세이크 모듈을 제가 어디다가 기술을 해뒀는지 여기는 없고 아마 공간 웹에서 나중에 스페이스 웹 단계에서 핸드세이크 그러니까 자 요거 좀 적을까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일어나는 게 핸드세이크 제일 먼저 패신저 혹은 뭐 다른 말로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클라이언트 고객입니다. 혹은 뭐 유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유저와 어떤 에어포트라든가 혹은 뭐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혹은 기차역이라든가 혹은 뭐 서브웨이라든가 혹은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크레딧 카드 어떤 결제라든가 이런 등등등의 어떤 요걸 통칭해서 그냥 authority라고 표현했습니다. authority. authority는 요런 것들이에요. 것들이고 그리고 passenger, user, 뭐 customer 그리고 또 누가 있나? buyer이죠. 요런 것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clien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어서리티가 만나면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길게 되어 있네. 뭐 상관없죠. 그래서 제일 첫 단계 발생하는 것은 핸드쉐이크. 핸드쉐이크가 발생하고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것은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 건데 요건 어떤 의미냐니까 제일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의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외에 다른 어떤 장치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스마트폰을 대표로 하죠. 과 그리고 게이트의 어떤 출입구의 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체크 사이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갖다 대면 블루투스 방식으로 아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블루투스 방식으로 근거리 통신이죠. 통신 방식으로 클라이언트 스마트폰과 게이트웨이 체크 간에 서로 간의 시그너처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시그너처 체인지예요. 디지털 시그너처 맞죠. 체인지죠. 서로 간의 클라이언트는 게이트, 이 게이트는 뭐 공항의 게이트일 수도 있고 뭐 버스 터미널의 게이트일 수도 있고 기차역의 게이트일 수도 있어요. 이 게이트의 체크와 고객의 스마트폰을 가져다 들 때 블루투스 통신 방식으로 서로의 디지털 시그너처를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정보들이죠.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일정 부분 획득하는 것과 동일해요. 이 과정이 먼저 발생하고 이 과정은 어디서 발생하냐 하니까 스페이스 웹 단계에서 합니다. 스페이스 웹. 우리 스페이스 웹은 살펴보지 않았죠.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스페이스 웹 단계가 끝나 핸드셰이크 다음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가 아이덴티피케이션 과정이 이어지게 되고 여기서 어떤 항목을 그 저기 신원 인증 항목을 할 것인가? 뭐 페이스도 있을 수 있고 핑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이스도 있고 아이리스 워튼 홍채 인식 또 바디 세이프도 있고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각각의 오서리티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예제는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요 네 가지를 그 신원인증, 승객의 본인인증 수단으로 결정했다고 지정했다고 했을 때 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다 통과해야 되느냐 다 통과하는 것도 뭐 바람직하지 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등급을 또 나누도록 했어요. 보안 등급을 나눈다는 건 어떤 의미냐니까 보안 등급 레벨이라고 시큐리티 레벨 시큐리티 레벨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if 10 kinds of options are provided 10 종류의 옵션이 가능하다 페이스, 핑거, 보이스 등등등등해서 10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몇 종 이상, 그죠? 그러니까 some number라고 할까요? number 그래서 any each authority can designate라고 할게요. designate some number 그죠? to determine password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10개가 있으면은 인천공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넘버를 3을 지정한단 말이에요. 3을 지정한다면은 요 선택 가능한 옵션들 중에서 3개만 통과를 하면은 그 승객은 본인이라고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어요. 제가 한 겁니다. 그렇게 뭐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핑거, 보이스, 아이리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스, 핑거, 그리고 바디 쉐이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패스워드, 보이스, 핑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찍거나 3개 이상을 통과하게 되면 본인 인증을 한 것으로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사람이 뭐 얼굴을 좀 다쳤을 수도 있고 손을 다쳐서 지문이 좀 획득하기 힘들 수도 있고 감기가 들어서 보이스가 안 될 수도 있고 눈병이 나서 아이리스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해야 된다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여 선택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일정 수 이상을 통과하면은 그러면은 패스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을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어디서 하느냐니까 패스 여부 여기서 결정해야죠. 맵 셋 사이즈에서 지금 현재 2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보다 크다고 표현했으니까 3개만 통과하면은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리턴 값을 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코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죠? 여기는 추가적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인 코드는 여기서는 어떤 코드냐니까 그럼 클라이언트에게 패스 여부를 인폼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한은 이미 통과했으니까 추가적인 신체 뭐 측정 이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승객이 그만하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듈도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공항은 사람이 공항에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셀프 서비스 혼자서 승객이 알아서 하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승객이 여기저기 아이리스도 되고 뭐 지문 되고 해서 통과되면 통과 안으로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장을 못하는 것이고 굳이 공항 직원이 옆에서 지키고 있고 뭐 살펴보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모듈들은 예, 뭐 다른 건 없네요. 이전 에피소드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도 좀 몇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